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바로 타임타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썸깐 또 핏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I Do I Love Her Featuring Diamond입니다. 프로듀싱이 처음 보는 분인데 Beat Demons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는데 비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 곡 되게 좋더라고요. 타임타이가 요즘에 음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음악 작업물 중에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습니다. 타임타이가 힙합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포지션? 바이브?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토리 랜즈라든가 브라이슨 틸러 아니면 요즘 제가 좋아하는 R&B 가수 중에 자퀴즈라는 이제 가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세 명의 느낌과 비슷해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정말 그 전천후식으로 마치 힙합 아티스트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R&B를 풀어나가는 매력이 있어요. 심지어 토리 랜즈 같은 경우는 랩 스킬도 미쳤죠. 랩 스킬이 워낙 좋은 아티스트이기도 하니까 약간 타임타이가 그런 느낌을 좀 저의 그냥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잘 찍었어요. 퀄리티가 정말 높습니다. 한마디로 간지가 난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타임타이의 썸깐 또 핏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피처링.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제목 해석을 해보니까 잘못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캠페인 같은 느낌이에요. 이 트랙 진짜 좋아. 타임타이 같은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아까 왜 방금 타임타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타임타이가 요즘에 약간 뭐 힙합, R&B 약간 이런 느낌들을 계속 넘나들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듣는 바로는 태국에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은 잘 없어요. 물론 래퍼들은 많지만 이렇게 노래가 가능하지만 힙합의 무드를 계속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타임타이가 요즘에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 비트가 되게 세련됐어. 오. 오. 호호호. 저는 요즘 R&B 아티스트들도 랩처럼 이렇게 랩버스를 쓰듯이 라인과 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랩처럼 느껴질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임타이가 진짜 멋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느낌을 딘 같은 아티스트나 크러쉬가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과거에 랩 음악을 만들었던 아티스트이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타임타이 이전의 음악 중에 제일 좋았던 게 It's Time이었는데 워낙 그거는 댄스 무브도 워낙 멋있었던 트랙인데 그때 이후로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패션 스타일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스트릿 패션 스타일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 뭐 지금 아디다스를 입고 있지만 막 패션들을 보면 약간 좀 스투시 이런 브랜드 생각나는 약간 패션 느낌들을 좀 타임타이가 잘 소화하는 것 같아. 오히려 이런 트랙에서 다이아몬드 랩플로우가 되게 좀 무드 있게 느껴지네. 오, 오늘 다이아몬드 랩플로우 되게 좋은데? 진짜? 언젠가부터 싱잉 랩을 되게 잘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트랙 되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갖고 있고 약간 진짜 미국 힙합 R&B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저는 타임타이가 태국의 브라이슨 틸러나 토리 랜즈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멋있어. 비트도 퍼펙트했고 타임타이의 벌스나 훅도 워낙 퍼펙트했고 다이아몬드의 벌스도 굉장히 쩔었어요. 아, 이 곡은 뮤직비디오 영상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확 나니까 아, 바이브 자체가 되게 멋있네. 타임타이의 썸깐 돈핏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저 이츠 타임 때의 그 강렬한 느낌이 워낙 많이 남아서 그때는 뭐 타임타임 뿐만 아니라 Y라는 여성 아티스트들도 진짜 많이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막 타임타임의 그 댄스 무브를 보면서 아 진짜 뭔가 아는 R&B 아티스트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영국의 이제 힙합 거기에서 피처링하던 타임타임의 그 벌스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아 뭐 그 사이에 또 I Don't Mind 같은 곡들도 워낙 좋았지만 이 곡이 그냥 제가 리스너로서 느끼기에는 타임타이의 거의 인생곡을 만나지 않았나. 네, 인생 최고의 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타임타이 같은 아티스트들이 뭐 여러 명 있으면은 누구랑 이렇게 뭐 태국의 어떤 아티스트들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타임타이 같은 포지션의 아티스트가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독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임타이는 더 멋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힙합과 R&B를 넘나들면서 래퍼들이 보여주지 못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충분한 아티스트예요. 아, 너무 좋아. 짱입니다. 제가 그래서 토리 랜즈를 진짜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콩콩 갑.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